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니트 추천 편이 아쉬웠다는 분들 계실 거 알죠. 그래서 오늘은 가격대를 좀 높여서 키미픽 반팔 니트 추천 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포인트 주기 좋은 예쁜 서머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인더로우의 에센셜 하프니트 크루넥입니다. 이거 뺄 수 없죠. 제가 인더로우에서 진짜 아끼는 니트가 바로 이 원사를 사용해준 니트인데요. 저희 팀원들도 입어보고 인정했어요. 코튼 비스코스 실크. 이거 진짜 몸에 한번 닿아보면 Mommy don't know that it's getting hot. 서머 버전으로 얇은 원사를 사용해줘서 코튼 특유의 쾌적함은 느껴지면서 고급스럽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깔끔 담백, 망듦새 퍼펙트한 기본 니트로 개인적으로 지갑 사정 괜찮으신 분들 혹은 하나 사도 좋은 거 사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루즈한 실루엣이지만 밑단에 립조임이 어느 정도 있어서 너입 연출 가능하시고 소매가 긴 편이라 팔뚝살 커버도 가능하면서 담백합니다. 다섯 가지 컬러웨이나 나와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컬러별로 쟁여야지. 그중 제 픽은 네이비 블루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오묘한 블루 컬러 너무 쨍하지도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은 이 블루 컬러감이 화이트 계열, 크림 계열 바지랑 매칭해주면 산뜻 여름 코디 완성. 그리고 이런 기본템을 만약에 또 구매하신다 하면 그레이 색감도 빠질 수 없죠. 블랙 반바지, 블랙 슬랙스 있어? 그냥 입으면 끝.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Whatever We Want의 레이어드 하프슬리브 니트입니다. 이 니트는 실물을 받자마자 만져보고 아 이거 찌툭티 걱정되는 분들 혹은 체형보완 필요하신 분들께 딱이겠다 싶었어요. 우선 메인 몸판은 폴리백, 부드럽고 퐁숭한 원사로 어느 정도 두께감을 만들어주는 굵직한 원사에 짜임도 래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니트 짜임 기펌인데 앞판 뒷판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를 만들어주는 거지. 이 짜임 특징이 중간중간 살짝 사다리 같은 이 라인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또 구멍 슝슝! 이것 때문에 텍스처감도 어느 정도 예쁘게 잡아주지만 이게 또 구멍 슝슝 느낌을 내줘가지고 그 에어컨 바람 이렇게 다 느껴지는 거 그런 느낌 아시죠? 덥지 않다. 레이어드 된 느낌을 주는 니트로 디자인적으로도 하나만 걸쳐도 포인트가 되겠지만 이 레이어드 부분 보세요. 얇은 레이온 나일론 원사를 써주고 안쪽 봉제 부분도 너무 깔끔해. 밑단 쪽 스트링 스토퍼도 조여서 연출 가능하신데 이거 스트링 넣는 부분도 고려해서 니트 짠 거 알아요? 이너 피스, 마음의 평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네이비에는 연두색 포인트 레이어링이 들어가줘요. 요거 그냥 캐주얼하게 카고 팬츠랑 매칭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오렌지 색감은 뽀짝하게 네이비 레이어링이 들어가주는데 요거 반바지랑 입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서머 니트 하나만 톡 걸쳐도 심심하지 않다.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일꼬르스의 변형 티에리 카라 반팔 니트입니다. 요즘 핫한 스타일 아닙니까? 유니폼 살짝 저지 느낌의 니트. 트렌디함도 챙기면서 시원함을 맛볼 수 있는 니트인데요. 얇은 레이온 백으로 쫀쫀 찰랑이는 원단감에 부드러우면서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한데 요거 김이 취향이야. 얇기 때문에 니플 케어는 셀프 케어 부탁드리고요. 요것도 운동하신 분들은 또 그거 이제 뽐내기 노출 없이 뽐내기 좋은 니트다. 적당히 파인 브이넥 카라가 레이어드된 스타일로 카라 끝쪽 배색이 포인트. 몸판에도 스트라이프가 보이게끔 짜임 들어가줘서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만들어주면서 밑단 쪽에 스트링 스토퍼 디테일로 조여서 연출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사이즈감에 몸에 감기면서 차르르. 소매 라인도 루즈하게 조이지 않아서 팔뚝살 커버까지 가능해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좀 무난한 건 블랙. 요거 그냥 무난하게 코디해도 요 넥 쪽 배색 디테일 때문에 뭔가 디테일이 살아있어. 돈을 쓰는데 요런 디테일에다 돈을 쓰는 거지. 아니면 저는 이왕 입을 거 레드요. 레트로 무드도 주면서 요런 거 치노 팬츠, 카고 팬츠 요런 거랑 매칭해주면 예쁘겠다.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제품 사이즈감 참고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애프터프레이의 그라데이션 니트 폴로입니다. 이건 여행 가시는 분들 홀리데이 무드 호캉스 바이브. 코튼 백으로 터치감은 부드러우면서 매트한 쾌적하게 입기 좋은 느낌이고요.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저는 툭튀 걱정은 좀 없을 것 같지만 이건 또 개인차가 있으니까 셀프 케어 부탁드릴게요. 버튼식 카라 니트로 버튼을 채웠을 때 맨 윗단추만 보이는 것도 너무 뽀짝하고 일단 다양한 컬러감들이 들어가주는 이 그라데이션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자세히 보시면 원사를 굉장히 얇은 여러 가지 컬러의 원사를 써서 이거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이 그라데이션 느낌을 내는 거거든요. 이때 이 컬러가 들어가지고 이때 이 컬러가 들어가지고 엄청 루즈하지 않은 적당한 세미 오버핏 정도의 크롭한 기장감으로 밑단 소매 립은 너무 조이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웨이브 블루 컬러가 크림이나 화이트 계열 바지랑 매칭해주면 포인트 하나 탁 들어가지고 이런 니트가 포인트 들어가면 액세서리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오렌지 컬러는 이름대로 선셋 오렌지. 만약에 베트남, 동남아 이런 데 아니면 바닷가 여행 가신다면
하시면 저는 오렌지로 갈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고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비시의 스트라이프스 하프 슬리브 니트 셔츠입니다. 이 니트는 힙하게도 살짝 에스닉하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활용도가 좋을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코튼 백인데 진짜 처음에는 아크릴 섞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얇은 원사를 사용해줘서 엄청 촉촉하고 부드러운 터치감입니다. 적당히 얇으면서 툭튀 걱정이 많이 되진 않고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에 툭 떨어지는 좀 쿨한 피팅감. 무심한 느낌? You know? 버튼식 카라반 팔레트로 채워서도 풀러서도 연출 가능해서 요거 요거 나중에 바닷가 같은데 가가지고 그냥 더 말 안 할게요. 뭔지 알지? 밑단 소매 카라 쪽 스트라이프 포인트 배색, 그리고 몸판에는 불규칙 스트라이프와 철조망 패턴이 뭔가 너무 힙하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예쁘지 않나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뭐 블랙은 굉장히 무난하게 힙하게 캐주얼하게 풀 수도 있겠고, 저는 요 아이보리 레드 요 두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살짝 요 두 컬러 조합이 에스닉한 무드도 주기 때문에 저는 요거 야물딱지게 입으면 에스닉하면서 섹시할 것 같아요.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세터의 패즈 케이블 카라 하프 니트 셔츠입니다. 코튼 백, 매트하면서 쾌적한 원사로 얇은 두께감에 조직감이 펀칭 아가일 패턴이 들어가줘서 클래식한 느낌도 줘서 분해가 풀풀 나요. 약간 이거 입으면 살짝 그리스 여행 가고 싶은 느낌? 그리스 되게 좋았는데. 펀칭 디테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맨살에는 그냥 평상시에 입고 다니기엔 조금 그렇지만 바닷가 가면 괜찮아. 수영장 가면 괜찮아. 합법이야. 버튼식으로 채워서도 풀어서도 연출 가능하시고 개인적으로 소매랑 밑단 배색 디테일이 좋았습니다. 키칭 마냥 니트를 사선으로 살짝 끌어서 이렇게 배색을 줬어. 전체적으로 리조트 느낌은 가져가 주되 클래식함은 느껴져가지고 많이 여유로운 날 햇빛 아사롭게 카페 이제 밖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5잔 때릴 때 이런 거 딱 하나 걸치고 있으면 좋지. 두 가지 컬러웨이로 부잣집 도련님 느낌으로다가 아이보리 컬러는 연청 바지랑 매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니트도 풀어헤쳐가 좀 버뮤다 팬츠나 뭐 튜닝 반바지 이런 거랑 매칭 해주시면 또 꾸안꾸룩으로 굉장히 예쁘고 분해나니까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고 사이즈감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성비에 집중한 게 아닌 좀 다양한 가격대에 제 취향을 듬뿍 담아본 서머 시즌 니트 추천편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취향과 맞는 제품이 있었다면 좋겠네요. 다가오는 서머 시즌 티셔츠만 주구장창 입지 마시고 분해나는 니트로 좀 예쁘게 예쁘게 입어요. 패션은 더위도 참고 추위도 참는 거야. 오늘 추천 제품들 다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취향을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근데 진짜 여름이 찾아올 거긴 한가 봐요. 겨터파크 개장.